자, 첫 번째 코너는요,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볼 수 있는 셀럽 TMI 시간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TMI를 말하지 못한 멤버는 뿅망치 벌칙이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TMI 됐구나. 자, 돌려보세요. 보고 이제 돌려 돌림판. 녹음실 TMI. 녹음실 TMI. 녹음실 TMI. 제가 이제 디렉을 본 곡이 있는데, 네, 그거를 수빈이가 좀 다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안 해도 된다고. 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수빈이가 계속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해서 그래 한번 해봐야 했는데 더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상이 형은 녹음실에서 저희가 커피를 먹는데 항상 카라멜 마끼아또밖에 안 먹어요. 아, 마끼아또. 네. 세진이는 저희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치킨 시켜 먹을 때 혼자 샐러드를 먹었어요. 경찬이는 녹음실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음이탈이 나서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자, 한센 녹음실에서 항상 분위기가 밝고 흥이 넘쳐요. 그리고 멤버들 노래 따라 불러요. 맞아요. 승신이 형은 항상 녹음소가 맨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가장 슬프. 진짜 TMI다 이거. 진짜 TMI. 왜 녹음실에서 가장 그 마지막이에요? 아, 제가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아, 코러스랑 부르면 다 하나요? 혹시? 네, 마지막에 이제 코러스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멋있습니다. 멋있어. 좋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병창 씨는 뭐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음이탈이 좀 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멤버들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웃고 있어요, 밖에서 보고 있어요. 음이탈이 나면은 뭔가 되게 귀엽게 음이탈이 나요. 재밌어. 제가 항상 음이탈이 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이 음이탈 때문에 저희 녹음 분위기 현장이 되게 밝고. 네, 되게 밝았어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음이탈 분위기 메이커.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어떻게 보는지. 네,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컴백이라. 병찬이는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되게 열심히 해줬고, 네, 좋은 성적을 얻어왔습니다. 저희 세준이 형 공백기 때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거나 밤에 돌아왔을 때 고생했다 한마디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찬이 형은 공백기 때 찬이 형 가족분이 여행을 가서 관련게 이제 루비를 혼자 돌보게 되어서 본집에 갔던 저희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놀러 갔습니다. 저희 수빈이는요, 공백기 동안 연기 연습을 열심히 해서 드라마를 한 편, 그리고 또 지금도 두 편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승식이 형은 공백기 동안 면허를 따려고 열심히 했는데 약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지만 땄죠? 오, 땄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한세 공백기 TMI는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운 적이 있었어요. 이거 TMI다 이거. 이거는 전화, 전화 받은 사람은 다 한다 이거.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울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술 취해가지고.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귀엽게 울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마음은 아팠는데 한편으로 너무 귀엽더라고요.